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그러니까 제 화는 한 달 뒤에 풀릴 것 같으니까요. 한 달 뒤에 찾아가세요. 근데 나는 이게 참 문제라고. 제가 마음이 엄청 안 좋아요, 지금. 내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경찰서장 연락하세요. 누구야? 동기요? 경찰서장? 아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경찰서장한테 연락하셔서 아니, 부르세요. 아니, 네. 아니고. 뭐 아까 뭐 아시는 경찰서장 있다면서요? 한번 불러보세요. 네. 네? 야, 이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래서 얘기를 못 한다니까. 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집입니다. 제가 오늘 카레이지 히피스 2호점에 나와 있는데 좀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으로 보시면 벚꽃축제가 여기가 입구로부터 한창이고요. 차량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항상 만차로 차 있는데 제가 잠깐 쉬러 간 사이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나? 네, 이분들이 약 한 1시간 전에 한 다섯 분인가? 노인이라고 하기 뭐하죠? 저희 아버지 또래. 그러니까 한 60대 되시는 분들 다섯 분들이 여기다가 차를 세우고 우리 직원한테 들어가서 잠깐 대고 갔다 와서 커피를 먹겠다 이러고 가셨는데요. 우리 직원은 바빠서 대꾸를 하려고 했는데 손살같이 밖으로 튀어나가셨고, 하. 지금 한 1시간 10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다 유료 주차장밖에 없어서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가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주차 자리도 부족한데 그렇게 다섯 명이 그러고 하고 나가서 뭐 인삼축제 가서 막걸리를 드시던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장사 힘들다.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고 지금 한 시간이 넘도록 코도 안 비춥니다. 예, 얼굴도 안 비추고 코도 안 비추는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 약 한 40분 정도 있으면 영업이 끝나는데 뭐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아, 저희가 지켜보고 있겠지만 분명히 그냥 도망가려고 하던가 아니면 들어와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시간 종료까지 안 빼면 요 들어오는 입구를 제가 차로 막아놓고 아예 차를 못 나가게 해놓고 갈 생각이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니 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참 히피스에 신경을 좀 못 써가지고 지금부터 음료도 배우고 매장에 좀 나와가지고 우리 압구정 시골집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인사도 좀 나누고 막 그러려고 이렇게 여러 지점을 늘려나가고 있고 차량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뻔뻔함을 가진 사람이 존재를 하는가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들어오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 만약에 뭐 들어와가지고 뭐 저 싸우겠습니다. 이거는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중국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일단은 저희가 영업 종료까지 40분이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죽었어 아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아 너무 열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시까지 영업인데 영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차들이 지금 주차 자리가 없어서 저차 때문에 지금 다 돌려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봐줘야 됩니까? 안 봐줘야 됩니까? 지금 뭐 우리 직원이 대답도 안 했는데 차 맘대로 세워놓고 카운터 근처까지 와가지고 저 잠깐만 세울게요 이러고 튀어나가가지고 60대 한 다섯 분이 그러고 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술 퍼먹고 계신지 영업시간이 끝나가는데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제 차로 막아버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가 유튜버라고 이렇게 유튜버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구만. 제가 참 얼마나 아량이 넓은 사람인지는
지난 5년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몰지각한 분들은 참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또 내 사유지 주차장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 죽었어 아주. 나 아까 얘기했죠. 죽었어 진짜. 나 이를 박박 깔고 있습니다 지금. 몇 팀이 지금 그냥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저차 때문에. 아... 사장님! 차 빼지 마세요! 차 빼지 마세요 사장님! 사장님 차 빼지 마시라고요! 차 빼지 마세요! 차 빼지 마세요! 내리세요! 왜? 차 빼지 마세요! 여기 사유지예요! 아이 그치 알아! 아는데 세우셨어요? 아니요 차 빼지 마세요! 저희 절대 안 빼드려요! 아니 빼지 마세요! 두 시간 동안 남의 카페 장사하는데 세워놓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빼지 마세요! 저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저 일행들 불러가지고 올게. 차 먹고 왔나? 아니. 저 영업 끝났고요. 지금 두 시간 동안 이렇게 세워놓고 갔다 오시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 한 달 내내 못 빼게 해드릴게요. 아니요. 이미 영업 시간 끝났고요. 두 시간 넘게 차 세워놓으셨고요. 아. 선생님 때문에 저희 장사 계속 못했어요. 차리 없어가지고. 아유, 가세요. 아니, 가세요. 아니, 사장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미안하게, 어째 사람이 그러는 거는 두 시간 동안 남 영업하는데 세워놓으신 분이 잘못한 아니, 거죠? 오셔가지고, 카운터 근처까지만 와가지고, 잠깐 세워놓고 간다고 하고 가셨잖아요. 아니, 잠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갔다가 내려와서 차. 아니, 저희는, 근데 영업시간 끝났다니까요, 저희? 지금 선생님 여기 두 시간 동안 차 세워놓는 동안, 저희 차 자리 없어서 다 나갔다니까요? 지금 축제 기간이잖아요 선생님. 아, 갔다 와서 차 마시자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아, 이미 영업이 끝났다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몰랐지. 아니요 그냥 가세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요 더 이상 나이 먹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래, 갔다 와서 마시자라는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미 영업은 끝났고요. 아니, 그리고 자리 비어 아니요 여기 있는 손님들도 네. 한 시간 남짓 차 마시고 네. 나가고 그렇게 이용하고 나가는데 아, 맞아요. 두 시간 동안 그냥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냥 가세요. 예, 연락 경찰서장 연락하세요. 누구야? 동기요? 경찰서장? 아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경찰서장한테 연락하셔서 아니, 부르세요. 예. 네. 네. 얼른 부르세요, 빨리. 예. 네. 말싸움하기도 싫고. 그런데 아니요, 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일부러가 아닙니까? 두 시간 가까이 여기다 세워놓고 갔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오던 일이라서. 더군다나 그럼 시간 가는 줄 왜 모르세요? 두 시간이나 이렇게 불법 주차해 놓으시고 갔다 오시는 그 시간을 왜 모르시냐고요?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건 미안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차 두고 가세요. 아니, 두고 가기는 가서 저 세종시. 그리고 무슨 차를 마시고 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예? 오셔가지고 바로 차 타시고 시동 걸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단 술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그냥 차는 뭐 마셔 다음에 와서 마시지 이래가지고 남한 온 거요 여기 온 게. 아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말씀하다고 했는데 좀 한번 봐줘. 선생님 나이 먹고 안 먹고가 어디 있어요? 저도 부모님이 있고 저도 할머니가 있어요. 아니 뭐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유지에다가 불법 주차하셨고 저희는 영업도 끝났고 어차피 지금 차를 영업 시간이어도 차 마신다고 하셨어도 저희는 안 받았을 거예요. 두 시간이 넘었어요, 두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 거죠. 뭐, 아까 뭐, 아시는 경찰서장이 있다면서요? 한번 불러보세요. 네. 아니, 미안하다고 또 한대고 좀 봐주던지 해야지, 그래. 그걸 그렇게까지 했냐. 뭐, 크게 저거. 어머니, 뭐, 늙다고. 우리도 뭐. 아니, 늙었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아니, 경우가 아니라.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와서 차 마신다라고 생각만 했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나이 드신 분이 그러니까 그냥 이해, 부모 같으니까 좀 이해 좀 한번 해줄 만도 했잖아. 아니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그냥 할. 아, 선생님.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자신이 여기서 이렇게 장난하고 미안하다고 있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아니요. 네. 이미 두 시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시간 지난 건 아는데 글쎄 그렇게 했다고 얘 그런 생각으로 한 거지. 아주 터무니없이 나무 장사하는 데다 갖다 이렇게 하고 파킹해놓고 아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결과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하잖아. 그래 아이 좀 봐주면 될 거 아니요. 어 아니요 부모 같으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봐주기가 싫어요 진짜로. 한 가지만 가지고 무슨 백구쟁이 마냥 그냥 계속 그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 사람이. 아이 여기서 봐. 내 집 바깥만 한 거 다 나무 땅이야, 전부 다. 다 나무 땅 밟고 다니고 나무 땅에다 나도 가서 차도 세워놓고 그런 거죠. 어떻게 좀 저거라도
우리가 여기 그냥 사장님 여기는 영업장이잖아요. 아니 그치 영업장 계속 얘기해달라 미안하다 그러면 참만 싶어 하겠다. 영업장이니까 이렇게 해도 그것도 싫다. 예? 저 영업이 끝났다니까요 사장님. 네 진짜 아 지금 이상한 웃기세요 네. 지금? 예? 예? 야, 이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래서 얘기를 못 한다니까. 와 말씀하시는 거 봐 진짜. 응?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응? 사장님 제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요 어. 사장님만 좋은 꼴이에요. 뭐가 좋은 꼴이? 네? 아 그렇게 주차비를 준다고 그러잖아. 두 시간 동안 주차비를 얼마 받았다고. 사장님 저희가 주차비 어. 받아먹고 돈 벌겠자고 지금 사장님 차 막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셨잖아요. 아 뭐 이렇게 엄청 잘못된 행동이 여기 아까 우리가 남의 영업장이 지금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 아니, 될 데가 없는데 여기다가 아니, 얘기를... 두 시간이나 대놓고 가시는 게 잘하신 거예요 그럼?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미안하다고 아니요 어떻게 그래 예? 아니요 가야 되는데 뭐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죽을죄 안 지셨죠 예 죽을죄 안 지셨는데 자영업자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죽어요 나이가 있는 사람 아, 자꾸 나이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부모 있고 저도 할머니 있어요 그럼 예? 그러면. 그러니까 제 화는 한 달 뒤에 풀릴 것 같으니까요 한 달 뒤에 찾아가세요 봐줘요 한번 아이고 참. 엄마 아버지라 생각하고 봐줘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했다 생각하고 봐주셔요 아이고 아니요 저희 여기 앞에 차로 막아놓고 할 거예요 저희 차 중에 하나로 아 아니요 그냥 가세요 차 세워놓고 가세요 저 이제 차 앞을 막을 거예요, 저희가. 사장님, 저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착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잘 살고 있으니까요. 내 차, 네 아우디 꺼내가지고 이 차 앞으로 막어. 아, 됐어, 됐어. 기세요, 앞에 맞게. 저희 사유지니까 나가주세요. 지금 저 영업 끝났고 사유지인데 지금 계시면 주거침입이니까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사장님, 진짜. 진짜로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알아요. 알아요. 아니 아니요, 제가 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네. 뭐 사과받고 막 그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선생님들은 노시고 오는 게 두 시간이지만 자영업자 입장으로서 맞아요. 똥줄이 타요, 진짜로. 맞아요. 정말 말씀드리면 정말 네. 화가 많이 나는데요. 맞아요. 제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니까 이럴 맞아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세워 비오는데 세워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다음부터는 정말 저희 매장 안 오셔도 좋으니까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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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다음부터는 절대 다른 데 가서 진짜 이러지 마세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 아니 아니요. 진짜. 아니 아니요. 고마워요. 내가 아니 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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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셔도 돼요. 뭐 아까 두통 있으시다고 막 그러시니까요. 차 빼드릴 테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 정말. 어우 추워 지금 앞에 막아놓은 지 한 시간 만에 차를 뺍니다 그냥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막 차를 막고 있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야 지금 비가 엄청 옵니다 근데 막 그 비를 막 막고 있는데 다른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나이 많으셔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랑 같이 비를 막 맞았잖아 그러니까 한 시간가량을 맞으시니까 좀 뭔가 추위도 느끼시고 좀 건강에 좀 이상이 있으신가 봐요 좀 어지럽다고 하셔가지고 뭐 그게 연기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고 그분은 계속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와 오늘 반바지 입었는데 아 그래서 다 한 시간가량 그분만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도 또 부모도 있고 또 할머니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노인분들 비 오는데 이렇게 못 가게 막고 있었던 것도 좀 마음이 좀 그렇기도 했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참교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에 아까 얘기를 할 때 좀 감정상하는 말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 죽어도 안 비켜준다 나는 이거 그 앞에 막아놓고 한 달 동안 못 빼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너무 진짜 처음에 화가 났었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계속 비를 저랑 같이 맞으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진짜 완전 후레 자식 놈이었으면 그냥 입구 막아버리고 그냥 집으로 갔을 텐데 또 굉장히 또 멀리서 오셨대요. 멀리서 오셨고 뭐 이 영상 보고 또 아쿠정 시골집 참교육도 못하고 진짜 어? 비읍 시읒이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제 상황인 결과 뭐 더 이상 제가 뭐 밀어붙일 그게 안 됐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참 아 근데 또 나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해놓고요 좀 그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무슨 다 사건이 일어나면 아쿠정 시골집은 다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니까 완전 그냥 바보 천치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었는데 지금은 뭐 비를 맞으시고 막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데 또 안 보내드릴 수도 없고 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뭐 근데 뭐 바보같이 대응했다고는 하진 않아요. 저분들은 오늘의 일을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결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 가서 저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 정도면. 근데 나는 이게 참 문제라고. 제가 마음이 엄청 안 좋아요 지금. 내가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분들을 또 한 시간 동안 또 못 가게 또 붙잡아 놓은 거에 대해서 또 죄책감이 또 엄청 들어요. 저도 뭐 그분들 이렇게 주차해 놓고 한 시간 있다가 안 오시길래 그때까지도 뭐 영상도 켜지 않고 뭐 오시겠지. 뭐 우리 영업시간 한 시간이나 남았으니까. 근데 그 한 시간 후부터 영업시간 마감이 막 계속 10분 전, 5분 전으로 다가오니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진짜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제가 뭐 사실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평생 사업을 했지만 저는 제 부하 직원이 어디 계약하러 갔을 때 이렇게 뭐 접대한다 치고 막 뭐 막말을 듣고 무시를 당했을 때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냥 나오라고 할 정도로 본인의 아들이나 자식이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완전 달라지실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차를 막아선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 아버지 또래 분들한테 좀 감기 올 것 같아요. 많이 죄송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 지금 가는 동안에 또 죄책감으로 돌아오니까 아 마음이 막 편치가 않아요. 오늘 또 잠을 또 밤새 또 설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분들은 절대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절대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막 그분들이 막 진짜 뭐 어린 놈의 새끼가 하면서 막 나이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신다든가 뭐 저한테 위해를 가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막 그랬으면 저는 진짜 차로 막고 진짜 안 빼줬을 거예요. 근데 오셔서 또 계속 잘못했다고 하시고 또 한 분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서 계속 서셔서 춥지 않느냐 뭐 미안하다 뭐 우리가 잘못한 거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상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정말 최대의 복수라고 하면 좀 뭐하죠? 최대의 참교육을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아쿠정 시골집 이쯤 했으면 충분히 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들만 해주시고 왜 또 봐줬냐 인간아. 근데 사람의 그 참는 거에 대한 그 처벌하는 거에 대한 수위는 또 개인의 마음에 그 살아온 인생에 그 마지노선이 있는 거니까 저로서는 그분들을 최대한 다시는 어디 가서 그러지 않으시도록 참교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을 전혀 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러워요. 진짜 그분들을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한 시간 동안 그래도 못 가게 그렇게 했다는 게 좀 많이 죄송스러울 따름이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살랍니다. 뭐 여러분들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족할 만한 영상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운이 다 빠지네요. 비 오는데 한 시간 동안 서 있었더니. 그럼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